안녕하세요. 비어클로이의 클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모아온 제 가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펼쳐봤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이제 그만 사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건 정말 잘 샀다, 어떤 거는 못 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구매를 하실 때 어떤 가방을 사는 게 나은지 같이 고민하도록 해요. 제가 제일 처음 산 가방은 루이비통 스피디백. 제가 영상도 찍었었는데 지금도 이 제품은 루이비통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가방은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 가방은 진짜 잘 들었어요. 매일매일 데일리백으로 들었고 어떤 옷에든 다잘 어울려요. 얘가 이제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를 입고도 정말 잘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이 가방은 데일리백으로 정말 손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PV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겉면에 PVC로 된 부분이 정말 비를 맞아도 괜찮고 눈을 맞아도 괜찮고 물을 엎질러도 쓱 닦아내면 될 만큼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가방이고 손잡이는 이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는 태닝으로 인해서 약간 갈변 현상이 있지만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닝으로 인한 갈변 현상을 한 것도 내가 이제 오래 쓰더라도 이 가방이 오래 쓴 만큼의 매력적인 그런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가방은 정말 잘 산 아이템이에요. 내가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유행을 정말 당시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0년도 더 됐거든요. 그 당시 이 가방을 샀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들고 다녀가지고 현재는 길에서 이 가방을 든 사람 보기가 좀 어려울 만큼 그만큼 얘는 되게 유행을 탔던 그런 가방이 단점이죠. 두 번째로 제가 산 가방은 이 루이비통의 멀티 가방입니다. 이 멀티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가방이 갈색이었기 때문에 저 가방 자체가 다른 모든 옷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했지만 컬러감 있는 가방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다양한 컬러의 옷에 매치하기에 어떤 컬러가 최적합일까? 왜냐면 이제 가방 비싼 가격으로 주고 사는데 모든 옷을 다 이제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살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가방을 선택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컬러들의 옷을 입었을 때 어울리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가방을 샀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되게 예쁜 그런 가방. 이렇게 손잡이로도 들수 있고 이렇게 숄더로도 멜수 있는 이런 가방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 단점은 무거워요. 이렇게 쇠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가방들은 좀 무겁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물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단점이었고요.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가방은 무게가 무거우면 못 드는구나. 이걸 이때 이제 처음 깨달았어요. 이 이후로는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도 무거우면 잘 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되게 그첫 번째 가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지만 무거워서 좀 단점이었고 스테디셀러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루이비통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템 중에 하나입니다. 무거워서 후회,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스테디셀러가 아닌 것이 또 후회되는 가방 하나죠. 그래도 다 소중합니다. 그 다음은 구찌 가방을 소개할 거예요. 구찌 중에 실비백입니다. 어떤 컬러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블랙이 그래도 다 모든 옷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블랙을 사면 모든 옷에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는데 항상 가방을 살 때마다 컬러 있는 가방을 사고 싶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이 가방 블랙이면서 이렇게 레드, 블루, 그다음에 막 그린, 골드 장식까지 여러 가지 컬러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캐주얼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정장에도 예쁘게 입었을 때딱 차려입기 가방에 지금 이런 옷에도 이렇게 딱 매면 되게 잘 어울리죠.
되게 잘 맸고 실비백이 한참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 가방을 들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아봤던 유행을 많이 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또 들기에는 실비백이 안 나와. 왜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행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나. 희소성이 있었던 가방이었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 너무 예쁘게 들수 있고, 그리고 최근 길놀이에서 연진이가 메고 나왔던 가방 중에 하나여서 연예인이 맸던 가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가방이죠. 이제 가까이 가공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이 기스에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얘는 특히 또 로션 이런 데도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션을 바르고선 얘를 만지면 기름의 그런 때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든다든지 그런 느낌의 생활 오염이 좀잘 되는 그런 가방이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얘가 원래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핸들로 들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리본으로 매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얘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예쁜 옷에 예쁘게 맬수 있는 그런 정말 가방 자체로 빛나는 그런 예쁜 가방이죠. 이제 굿즈를 소개했으니까 굿즈 또 굿즈 얘기하자면 굿즈 패들락입니다. 저는 약간 가방을 살때두 개씩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가방을 사면 더 이상 그 브랜드 말고 또 다른 브랜드 갖고 싶어. 두 개를 사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산 패들락이에요. 얘가 이제 모양이 비스타 그때 유행했던 뭐 벌가 스타 비스타 이렇게 이 문양을 가지고 있어서 좀 희소성이 있었고요. 한국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당시엔. 지금은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렛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봤는데 이 가방을 되게 예쁘게 맸죠. 좋은 점은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샤넬 캐비어의 이 가죽에 공예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얘가 기스가 잘안 나고 그다음 생활 오염도 잘안 나고 해서 되게 잘들수 있는 그런 가방. 그리고 얘가 또 귀여운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열쇠가 있어요. 이렇게 열쇠. 열쇠가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얘 진짜 이 패들락을 잠글 수 있어. 돌리면 잠궈지면 얘안 열려요. 되게 좋죠. 잠그고 다닐 일은 없어가지고 이게 무엇이 실용성이 있는가 싶긴 하겠지만 그 여자들의 로망, 아름다움, 귀여움, 막얘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속꿉장난 이런 것들을 구찌가 이 당시에 굉장히 잘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웠던 가방이에요. 열리고 닫히는 게이 열쇠로 제어가 된다는 거. 귀엽으니까 좋죠.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평상시엔 딸랑딸랑 거리진 않아요. 지금도 되게 잘 매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런 소재는 진짜 잘멜수 있어. 루이비통에서 PVC가 막비 오고 눈 오는 거에 되게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죽에 공예가 조금 들어있는 모양이 들어있는 그런 가죽이라면 생활 오염이 돼서 내가 아무 때나 얘를 잘멜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귀엽죠? 근데 얘 단점은 뭐냐면 얘가 제가 얘를 이렇게 리본을 묶었어요. 얘를 묶지 않으면 이 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너무 시끄럽잖아. 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좀 제일 나빴던 단점이었는데 뭐 이렇게 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나머지는 특별히 없었어요. 너무 잘 맸던 가방입니다. 페레가모고요. 입생로랑 15년이 더된 가방. 샤넬 1900. 이 가방 살때 600대 샀어요, 저. 근데 지금 1400만 원대더라고요.